오늘은 삼성 갤럭시 탭 S6 라이트에서 S펜을 사용해본 소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갤럭시 탭 S6 라이트는 이름만 그렇지 사실 삼성의 저가형 안드로이드 태블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아무래도 삼성 S펜이 지원된다는 점일 텐데요. 상위 기종인 탭 S6에 있는 스마트 S펜 같은 부가 기능은 없지만 여전히 아주 뛰어난 필기감을 가진 S펜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전용 악세사리인 북커버와 함께 대략 한 달 넘게 사용을 해봤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갤럭시 탭 S6 라이트는 디지타이저 펜을 지원하는 태블릿의 새로운 기준점이 되는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탭 S6 라이트의 펜 성능을 테스트해보고 북커버와 함께 사용한 소감은 어떤지 그리고 제가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펜의 사양과 외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탭 S6 라이트에 포함된 S펜은 4096단계의 필압 감지와 틸트 기능을 지원합니다. 삼성 S펜은 와콤 EMR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EMR 기술은 펜 작동을 위한 에너지를 자기 공명 방식으로 태블릿 본체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펜 내부에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펜을 충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S펜 뿐만 아니라 태블릿 본체 옆에도 자석이 있는데요. 자석이 6개나 있어서 펜을 본체에 상당히 단단하게 붙여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커버에는 접히는 부분에 펜을 부착해 둘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상당히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펜의 단면은 탭 S6의 납작한 타원형에서 둥그런 원형으로 바뀌었고요. 자석으로 붙여두기 위해서 한쪽 면이 평평하게 깎여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펜의 무게는 7g, 길이는 14.6cm 정도이고 펜의 무게중심은 거의 완벽하게 정중앙에 있습니다. 펜 버튼의 위치는 펜을 쥐는 방법이나 자세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딱히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개인적으로는 탭 S6의 펜보다 의도치 않게 버튼이 눌리는 경우가 훨씬 적었습니다. 그리고 펜 쪽에 유격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심한 건 아닌데다가 펜 쪽 끝이 부드러운 재질이어서 펜을 사용할 때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펜이 화면에 닿는 느낌은 약간 푹신푹신한 편에 가까웠습니다. 전반적으로 펜을 쥐었을 때의 느낌은 아주 좋았는데요. 펜의 굵기가 약간 얇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본체나 북커버에 부착할 수 있다는 휴대성을 생각해봤을 때 이 정도면 거의 최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본격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펜을 사용하셔야 하는 분들은 삼성 태블릿이나 노트 시리즈에 호환되는 펜이 많이 있으니까요. 가격대나 모양을 잘 고려하셔서 가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펜을 따로 구매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테스트로 펜 필기를 할 때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펜 필기 소리 이전에 들려드리는 마우스 클릭 소리를 기준으로 대략 어느 정도 크기의 소리인지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이 구불구불하게 그어지는 지터링 현상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한 대각선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는 삼성 노트 앱에서 빠르게 선을 그었을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천천히 그었을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필기를 할 경우입니다. 다음은 펜의 스캔율과 기울기 오차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원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는 원을 천천히 그렸을 경우입니다. 다음은 원을 빨리 그렸을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펜 입력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갈고리 현상 테스트입니다. 한글은 알파벳과 다르게 펜이 자주 화면에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기 때문에 갈고리 현상이 적을수록 더 깔끔하게 필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에 스치듯이 선을 그었을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일정 범위 안에서 선을 그었을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필기를 할 경우입니다.
다음은 화면 끝에서 펜 초점이 얼마나 틀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외곽 오차 테스트입니다. 이번에는 펜이 화면에서 떨어져 있어도 계속해서 펜이 근접해 있다고 인식하는 호버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갈고리 현상과 마찬가지로 펜이 화면에서 자주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한글 필기 특성상 이 호버 거리가 적당히 길어야 불편함 없이 필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실험을 위해서 디지털 캘리퍼스에 펜을 고정시키고 펜이 화면에서 접근할 때와 벗어날 때 화면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해봤습니다. 각각 총 5번을 실험했을 때의 평균값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접근할 때에는 대략 12mm 정도에서 인식이 시작됐고 벗어날 때에는 대략 14.7mm 정도에서 인식이 끊어졌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탭S6에서 실험했을 때에는 접근할 때의 인식거리가 13.2mm 그리고 벗어날 때에는 대략 16.4mm에서 인식이 끊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필압과 틸트 기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압이나 틸트는 프로그램마다 처리하는 값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펜의 움직임에 따라서 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냥 참고하시는 정도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유리 위에서 펜 인식이 끊어지는지 살펴보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이번에는 펜 레이턴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레이턴시를 측정할 장비가 없어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애플펜슬과 함께 비교를 해서 레이턴시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테스트 결과와 제 개인적인 느낌을 종합해보면요. 먼저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필기감이 아주 좋다는 점입니다. 물론 필기감이란 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종이에 펜을 사용할 때의 느낌을 얼마나 디지털로 잘 구현했는가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개인적으로 와콤 EMR 기술을 사용한 S펜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충전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게가 가벼워서 펜을 사용할 때 손이 덜 필요하고 휴대하기도 훨씬 더 편하고요. 상대적으로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호환되는 펜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건 펜촉의 재질이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펜촉과 펜 본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질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도서관과 같이 조용한 환경에서 디지타이저 펜을 사용해야 하는 분들한테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뛰어난 성능입니다. 일단 펜의 초점이 아주 정확한 편이고요. EMR 기술을 바탕으로 한 만큼 AES 방식과 같은 지터링 현상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펜의 기울기에 따라 초점이 틀어지는 기울기 오차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곽 오차도 별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호버 거리가 탭S6보다 1mm 정도 짧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충분히 길어서 팜 리젝션도 대부분의 경우 잘 작동했고요. 필압과 틸트 기능을 지원한다는 점 역시 장점이었습니다. 다음은 펜의 보관 방식이 아주 편리하다는 점인데요. 자석이 아주 강력해서 본체나 북커버에 아주 단단하게 붙여둘 수 있었고요. 특히 북커버에는 가운데 접히는 부분에 펜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어서 펜을 분실할 걱정 없이 아주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바뀐 펜의 모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갤럭시 탭 시리즈의 S펜은 휴대성은 좋지만 사용하기에 불편하다거나 반대로 사용하기에는 좋지만 너무 커서 휴대성이 좋지 않다거나 했었는데요. 탭S6 라이트의 펜은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는 디지타이저 펜 크기의 마지노선 같이 휴대성과 사용성을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지타이저 펜을 지원하는 다른 태블릿들과 다르게 펜이 태블릿의 기본 구성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 지출이 필요하지 않고 추가 펜촉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장점입니다. 마지막은 S펜의 다양한 부가 기능인데요. S펜을 활용한 번역기나 스마트 셀렉트 기능 같은 건 S펜이 지원되는 삼성 기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점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여전히 펜 레이턴시가 좀 길다는 점입니다. 물론 펜을 사용할 때 아주 크게 불편한 건 아니지만 화면의 획이 살짝 뒤늦게 펜촉 끝을 따라온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한 페이지에 펜으로 작성한 내용이 많아지면 레이턴시가 더 길어지는 증상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더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갈고리 현상이 아주 없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획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펜을 사용하는 습관에 따라서 별로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틸트 표현이 약간 부자연스럽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컨셉 앱에서 펜이 기울어질 때 자연스럽게 획이 굵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각도를 넘어서면 갑자기 확 굵어졌습니다. 이건 호환되는 다른 펜을 사용했을 때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게 컨셉 앱에서만 나타나는 문제인지 모든 앱에서 그러는 건지 확실치는 않지만 일단 이런 증상이 있다는 건 알아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점은 추가 펜촉에 대한 건데요. 제품 구성에 S펜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추가 펜촉은 들어있지 않아서 펜촉이 다 닳거나 다른 재질의 펜촉이 필요하면 따로 구입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갤럭시 탭 S6 라이트는 정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S펜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그거 하나만 보고 구입을 하는 제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업데이트 이후로 지금은 번역기 기능이 추가되긴 했지만 원래는 없었다거나 추가 펜촉이 기본 구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그리고 문서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은 5:3 비율의 화면 같은 건 글쎄요, 제품의 정체성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한 달 넘게 사용을 하면서 크게 불만은 없었는데요. 일단 가격에 비해서 펜 성능이 만족스러웠던 게 가장 컸고요. 특히 북커버는 갤럭시 탭 S6 라이트의 만족감을 크게 높여줬던 정말 잘 만든 악세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갤럭시 탭 S6 라이트는 펜 이외의 성능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삼성이 의도적으로 빼버린 기능도 있는데다가 펜과 관련된 안드로이드 앱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풍부하지 않다는 태생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 가격에 이만한 펜 성능을 가진 제품도 많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디지타이저 펜을 지원하는 태블릿을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다른 플랫폼보다 안드로이드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은 갤럭시 탭 S6 라이트를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이 제품이 디지타이저 펜을 지원하는 태블릿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